아, 예. 오늘 농장 들어왔고요. 지금 3시 3분이고 그 다음에 기온은 마이너스 1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못했던 은행 탈피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름망 사이즈별로 가지고 들어와 봤고요. 여기 준비물 고무장갑도 있고 마지막에 퐁퐁에 담궈서 세척해서 냄새 없애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갔다가 한쪽에 놓은 게 꽁꽁 얼었습니다. 박스에도 하나 있고 이쪽 밖에 박스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관정수가 365일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녹이면서 할 거고요. 관정수 지금 유입시키는데 금방 마이너스 1도에서 지금 영상 1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상 13도 지금 체감온도에 비하면 이건 뭐 온천수죠. 온천수 따뜻합니다. 그래서 관정수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손으로 다 비벼서 했는데 이번엔 좀 잔머리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장화, 가슴 장화까지 신고요. 그리고 이제 밟아가지고 탈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쉬울 듯 해요. 네, 지금 녹이고 있고요. 은행의 효능은 제가 이제 자막으로 적어 놓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혈관 깨끗하게 하는 거. 진코민의 원료가 은행 잎을 막아주고 추출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침, 천식에 이게 은행 하루에 10개 미만 먹으면 아주 뭐 최고로 좋다고 하는 게 은행이죠. 그래서 혈관 청소부터, 그 다음에 기침, 가래, 그런 폐질환에도 엄청 좋습니다. 네, 자막으로 뒤쪽에 써놓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네, 관정수라니까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물을 자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루질 할 때, 쓰는 가슴장어 입고 왔어요. 들어가서 이제 밟을 겁니다. 깨지지는 않아요. 이게 알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과피만 벗겨질 뿐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얼추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물도 좀 뺐으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20, 30분 밟고 보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많이 탈피가 됐고요. 중간중간 남은 것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슬러지하고 물, 예. 은행 그 액기 쓴 물을 이제 요소수 통에 좀 파둬둡니다. 요거는 말벌 시즌이 되면 말벌이 요 냄새를 맡고 잘 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당액을 더 첨가를 해서, 그래서 말벌 잡는 그 용도 액기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소수 두 통 정도 해놓을 겁니다. 네, 은행 슬러지도 이렇게 두 병 정도 해놓고요. 요거 이제 말벌 많이 올 때 여기다 설탕물 더 넣어서 효소를 만들 겁니다. 네, 이제 물을 집어넣고요. 세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해서. 그 다음에 위에 뜨는 것들, 그 다음에 슬러지 큰 것들은 따로 요 통에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봉장 뒤에 곰보버섯, 지난번에 난 거 있었죠. 모래라고 하는 거, 비싼 버섯. 그쪽에다 이제 뿌려놓으면, 모래, 이 균사체가 이 은행하고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가, 그쪽. 공장 뒤쪽에 뿌려줄 겁니다. 네, 여기 커다란 껍질들이요. 커다란 그 털패틀 껍질들 뜬 것들은 다 이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뿌려주면 곰보버섯이 또 잘 날 거예요. 더 많이 날 거예요. 모렐이라고 합니다. 송이버섯보다도 더 비싸죠. 네,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싹 뿌렸습니다. 저 한쪽에도 뿌렸고요. 그래서 올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별 작업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해가 많이 짧아져가지고 해가 뉘엿뉘엿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통통 냄새 안 나게 퐁퐁 좀 넣고요. 이것도 속에까지 이렇게 뒤집어 줄 거고요. 그러면은 은행 그 냄새가 훨씬 덜하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방바닥에 널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꼬다리, 저기 열매자루들은 이제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올해는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예, 소고기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휘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는 물 따라서 가고, 집에서 세척 깨끗하게 다시 한번 물로 해가지고 널어놓으면 끝입니다. 야, 날씨 엄청 추워지네요. 손끝이 아주 얼얼합니다. 세제에 묻었던 것도요, 다 세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네, 다 건졌습니다. 세척을 해서 다 건졌고, 말리면서 이제는 꼭지 같은 거 말랐을 때 골라내면 되는 거죠. 양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알도 지난해보다 좀 컸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내일 낮에 밖에 좀 말리고 오늘은 약간만 방에다 말릴 겁니다. 네, 일부를 방바닥에 전기장판 위에 이렇게 펼쳐 놨습니다. 당장 먹을 거죠? 당장 먹을 거. 네, 전자레인지에 10여 개 돌렸습니다. 그리고 첫 개시로 한 캔 하는 거죠. 밖에다 널어놓은 거인데 이 정도 됩니다.